네, 교재고 225쪽을 한번 보세요. 225쪽에 그 육아정권, 그 종합문제죠, 그죠? 네, 이 부분 집에서 다 풀어봤죠? 질문하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문제 풀다가 해설을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풀어드릴게요. 4번 문제. 4번 문제는 그 끝수위를 계산하는 거죠. 그죠? 이게 뭐냐 하면은, 결산일이 이자 취급일, 우리 결산일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고, 이자 취급일은 1월 1일과 7월 1일이다. 그죠? 이날, 이자 받는 날이죠. 그런데 이걸 내가 중간에 샀잖아. 그죠? 4월 1일날 이날 그죠? 샀다가, 이 중에 400만 원치를 채권을 샀다가 반을 팔았습니다. 200 반만, 그죠? 11월 1일 팔았죠. 이날 처분에, 처분 손익 얼마고 묻습니다. 그죠? 이래 물어보는 거잖아요. 4월 1일 내가 살 때는 액면 400만 원짜리를 397만 원에 샀다가 그 반을 210만 원에 팔았으니까 아예 397만 원의 반, 2분의 1. 그 반만 팔았으니까, 요 210만 원에 팔아도 돼 있잖아요. 요것도 반만 계산해야 되겠다. 그죠? 반. 397만 원의 반, 2분의 1 하면 얼마죠? 198만 5천 원. 요래 샀다가 요래 팔았단 말이잖아요. 결국은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게, 요게, 요래 생각하면 간단한데, 요 기간에 요 이자를 이날 받잖아, 그죠? 요 사이 이자가 생기잖아, 요새 이자. 요 부분 이자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빼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채권에 대한 처분 손익을 계산할 때요 부분에 대한 이자, 여기 발생 이자를 하는 건데, 여기 지금 그 문제를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발생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그죠? 요 속에 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자 부분은 빼야 되잖아. 빼고, 그죠? 요걸 빼고 비교해 봐야 되겠다. 이자 빼야 되겠다. 그죠? 여기도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요날부터 요날까지 이자. 요걸 빼줘야 된다. 요걸 빼고 비교하면 끝나버리죠. 그죠? 그럼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뭐죠? 이자 계산하는 문제잖아. 이자 부분 빼면 되니까. 요번에 이자, 우리 이자 계산하는 거는 그죠? 원금에다가 이율에다가 기간 곱한다. 요, 이거는 200만 원치 상환했으니까 현재 액면이 200만 원이다. 그죠? 200만에다가 곱하기 이자율이 몇 프로죠? 9%네. 0.09. 요 기간이 몇 개월이죠? 3개월. 요거는 7, 8, 9, 4개월이다. 그죠? 3개월이니까 12분의 3 하면 되지. 그죠? 요렇게. 4만 5천 원. 계산은 여러분들 하세요. 요거는 4개월이니까 12분의 4 들어가면 되잖아. 그죠? 6만 원 나오겠네. 끝났잖아. 이자 계산하면, 그죠? 무슨 알겠죠? 그죠? 이자 계산하면. 이자 계산이 4만 5천 6만 나오면 뭐또 끝났네. 요건 얼마? 194만 원. 요건 얼마? 204만 원. 결과적으로 이자 빼고 나니까 이 국채는 194만 원에 샀다가 204만 원에 팔았다. 얼마 이익 봤다? 10만 원 이익 봤다. 답이다. 그죠? 알겠죠? 이렇게 답 나왔다. 요 계산하는 거는 우리 이제 엄에서 할인료 계산하고 똑같잖아, 그죠? 할인료하고 요거는 여러 번 시험에 나왔죠, 그죠? 이 자체는 아직 시험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요것도 결국은 이자 계산이니까, 그죠? 요게 문제 있다는 건 없잖아, 이자 계산하는 거니까. 예, 됐고 또 질문하세요. 6번 문제. 우리가 지금 보유 주식이
회사 네 군데다 그죠? A, B, C, D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예, 이 중에서 2002년 중에 B 회사 주식 중에서 50%를 팔았다. C 회사는 전부 팔아버렸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지금 묻는 게 2002년도 묻고 있으니까 그럼 그게 지금 자료를 보면은 취득 원가 2001년에 시가 나왔잖아. 그죠? 그러면 취득 원가 그 4A 회사만 보면은 44만에 취득했던 것이 결산 때 결과는 지금 40만 원 되었던 것을 41만 원 다시 또 평가 됐다고 그죠? 다시 됐으니까 취득 원가 필요 없잖아. 그죠?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럼 결과는 이제 2001년과 2년만 비교하면 되겠다. 그죠? 취득원가 필요 없잖아. 1년과 2년만 비교하면 된다. 왜냐면 취득원가 44만원짜리가 40만원 다시 바뀌었으니까. 여기 이제 40만원짜리, 뭐, 여기는 58만원짜리고, C는 81만원짜리, D는 118만원짜리였는데, 요게 지금 2002년에 와서는 얼마 됐냐 하면은 41만원 돼 있고, B에서는 28만 4천원 돼 있고, C에서는 없고, D에서는 119만 돼 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잖아. 자, 다시 문제 보세요. 문제 보면은, 지금 문제에서 B회사 주식 중에서 50%를 30만에 팔았다 그랬잖아. 이거 중에서. 요거 중에서 50% 팔았다. 그죠? 50%는 29만이지. 그럼 29만 남아있잖아. 요 중에 지금 29만원 반, 29만원을 얼마에 팔았다 그랬죠? 30만원에 팔았다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처분 이익 얼마 생겼죠? 만원 이익 받네. 알겠죠? B회사. 다시, 그 문제에서 요거 중에 반, 29만원 팔았다, 30만원 팔았다 하면 2만원 받잖아. 그죠? 남아있는 거 얼마? 29만원 남아있네. 그죠? 그걸 또 문제를 보니까 C회사 전부를, 이거 다 팔았네. C회사는. 이 81만원 전부를 팔았다. 이거 얼마에 팔았죠? 82만에 팔았다. 81만짜리 2만에 팔았다. 이건 만원도 이 봤죠? 이거 다 팔았으면 다 팔았다. 없다. 그죠? 이제 끝났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결산 때 뭐 해야 되죠? 평가. 이거는 처분 이익이 생긴 거고, 이제 결산에 평가해 봐야 되잖아. 그죠? 자, 보세요. 이제 40만원짜리가 41만 됐어. 이거 평가 이익이 또 얼마 생겼죠? 만 원. 29만 원짜리가 28만 4천 원 됐다. 이거는 뭐가 생겼고? 평가 손실 6천 원. 118만 원짜리 129만 원 됐다. 그죠? 평가 이익 만 원 생겼잖아. 결과적으로, 이거는 처분 이익이고, 평가 이익, 평가 손실 생겼다. 그죠? 이거 다섯 건 생겼네. 그죠? 결과. 답이다. 그러면은, 플러스 4만 원에다가 마이너스 6천 하니까 플러스 3만 4천 원. 여기 답이 된다. 그죠? 답. 알겠죠? 나누어 계산 되죠. 그죠? B, C는 팔았고 나머지는 평가 두 건. 그 처분 손익과 평가 손익을 같이 해 봤다. 그죠? 그래서 그 처분 손익과 평가 요거는 처분 손익, 요거는 평가 손익 다 하면 얼마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렇게 약간 많죠. 한계가 아니고 많다 보니까 예, 그죠. 그렇지만은 뭐 어려운 건 아니다. 그죠. 빚이 팔았고 나머지 평가했으니까 이런 문제. 예. 또 12번. 12번 문제 한번 보세요. 12번 문제. 12번 문제는 회사가 500주의 주식을 1,400원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으니까 기타 포괄 손익. 그죠? 그럼
2001년에 취득했네. 그죠? 취득. 500주를 1,400원에 취득했다. 얼마죠? 70만 원에 샀다 이 말이잖아. 그죠? 500주를 주당 1,400원에 샀으면은 70만 원입니다. 그죠? 거기에 보니까 지금 장기 투자니까 기타 포괄 손익이다. 수수료 5만 원 들어갔네. 수수료 5만 원 들어갔네. 그럼 수수료 얼마? 5만 원 플러스. 얼마 주고 샀다? 75만 원에 샀다. 75만 원에 샀다 이 말이잖아. 그죠? 75만 원 주고 샀다. 그 취득 원가는 75만 원이다. 그죠? 75만 원 됐다. 그죠? 75만 원. 75만 원 하면 요걸 이제 이래도 되고 방법이 두 가지다.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단가는 이제 1,400원 얼마가 1,500원 되죠.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게 이제 방법 이렇게 샀는데 이래 해도 되고 이래 해도 관계 없습니다. 500주를 금액으로 해도 되고 500주를 주당 1,500원에 샀다 요래 해도 되고 75만 원 주고 요래 주고 샀다 해도 되고 뭐 두 가지 방법이다. 그죠? 어느 거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요래 이렇게 보세요. 500주를 1,500원에 샀다. 그다음 하고 나서 결산일에 종가가 2,000원 됐더랍니다. 그죠? 1년도 말에 요게 주당 2,000원 됐더라. 1,500원짜리가 2,000원 됐더라. 또 이것을 그 다음에 300주를 1,350원에 팔았다. 이때 팔았습니다. 1,350원에 팔았다. 300주를 팔았는데. 자, 보세요. 500주를 샀다가 일단 다 파는 건 아니다. 그죠? 그 중에 300주를 팔아. 일단은 보세요. 그러면은 뭐 신경 쓰지 말고 그죠? 우리는 이거 사고 나서 문제 보세요. 이게 장기 투자 목적이가 뭐다? 기타 포괄이잖아. 기타 포괄은 뭐 해야 된다? 상계. 상계하는 거 두 가지 뭐라 했죠? 기타 포괄 손익하고 또 하나 뭐 아까 뭐 재평가 잉여금. 알겠죠? 요거 두 개만 상계한다. 그래 아시면 됩니다. 원래 상계하는 게 원래 네 가지입니다. 그죠? 해, 기, 파, 재. 네 가지인데, 네 가지인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기타 포괄 손해하고 재평, 이것만 나오죠.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전부 다 하면 네 개다. 그죠? 해외사 환산 손익, 파생상품 평가 손익도 있는데, 실제 문제 나오는 거는 요 두 개밖에 안 나오니까 제가 요것만 딱 강조했습니다. 알겠죠? 예. 상계한다. 그죠? 이거 상계해야 되네. 그럼 보세요. 1,500원짜리가 2,000원 됐네. 500원 올랐다. 올랐잖아. 요게 요래 되었습니다. 내렸네. 내렸다. 그죠? 요걸 상계하면은 그 1년도 말에는 500원이지만은 2년도에는 요게 요래 되었으니까 상계하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50이잖아. 그죠? 상계. 그럼 150은 손해봤네. 150 손해봤잖아. 알았죠? 한 주에 몇 주 팔았죠? 300주. 알겠죠? 150원에 손해보고 나서 300주 팔았으니까 답 나오잖아. 그죠? 얼마? 4만 원 손해봤다. 답이다. 그죠? 손실 생겼는데 이거 끝났으면 이게 답이죠. 그죠? 이걸 끝났는데 그 팔 때도 비용 들어갔죠. 비용이 얼마 들어갔죠? 팔 때 그 비용 들어갔죠. 그랬잖아. 얼마? 또 들어갔죠. 결국 손해 얼마 봤죠? 6만 원 손해 봤잖아. 총 손해는 그죠? 6만 원 봤다. 그렇죠? 그죠? 팔 때 수술 또 들어갔으니까 답은 6만 원이다. 6만 원 손해 본 겁니다. 결과적으로. 에. 됐죠? 자, 넘기세요. 넘어가서. 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이렇게 다시 또. 상중하면 상에 들어가는 문제들이네, 다. 우리가 시험에는 항상 이게 상중하로 나오잖아, 그죠?
상중하 이렇게 어려운 문제하고 보통 문제 이렇게 모든 시험 다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이게 나오는데 평균 보면은 이게 그죠? 보통 보면은 상중하 여기 한 40%, 여기 한 30%, 여기 한 40%, 이렇게 보통 비율은 많이 나와요. 물론 이제 뭐 시험 제도마다 다 다르지만은 평균 이런 나오는데 이거는 거의 맞춰야 되잖아, 그죠? 이거 맞추면 70% 되잖아. 여기서도 좀 건질 수 있는 거 건질 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 하죠. 그 상 쪽이 더 많으면 이제 좀 난이도가 어렵다, 그런 거고. 자, 다음 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넘어갈게요. 232쪽에 이제, 자, 주식은 끝났습니다. 그죠? 유가증권. 그 다음, 매출 채권 한번 보세요. 매출 채권에서. 그 공부 또 문제 집에 풀어보시다가, 예. 문제를 풀고 나서 뭐 틀리도 관계없잖아. 틀리도 관계없는데 내가 채점해보고 나서 해설을 보니까 이해가 돼서, 아, 이거 왜 틀렸다 하는 거 알면은 이제 되는 거고. 해설. 예. 5번. 정기의 대손으로 판정되어 회계 처리한 외상이 단기 해소되었다. 그죠? 기말 잔액에 미친 영향이 있죠. 5번 하기 전에 7번을 잠깐 한번 보세요. 7번. 7번 먼저 한번 보세요. 국제 기준에 의한 단기 초에 상각되었던 채권이 기준에 다시 해소되었다. 그죠? 회계 처리 결과 뭐죠? 그죠? 요거 좀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죠? 일단은 보세요. 그 단기 초에 상각되었던 채권이 기준에 다시 해소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대손 처리 당시에 충당금이 부족했다 그랬잖아. 그죠? 문제가 지금 대손 처리할 때 대손이 됐을 때 우리가 대손이 된다면은 매출 채권이 대변에 가고 그죠? 대손 충당금이 충분했다면은 대손 충당금으로 충당하는데 여기 부족했으니까 여기 부족했으니까 부족분은 뭐가 되죠? 대손 상각이 되겠다. 그죠? 근데 요래 처리했던 했다 이 말이죠. 문제가 여기 부족했으니까 여기 만약 100원인데 여기 70원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대손 상각이 되어야 된다. 그죠? 요걸 회수했다. 그럼 이걸 요걸 회수했다 그랬으니까 차변에 현금이 들어왔다. 그죠? 들어오고 여기 대변에 가잖아. 대손 충당금 대손 상각이 된다. 그죠? 요 결과 이거는 비용이 대변에 있으니까, 그죠?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이 대변에 있으니까, 대손상각비라는 요거는 뭐가 된 거죠? 감소된 거잖아. 충당금은 원래 이게 대변에 있는 겁니다. 원래 대변에 있는 겁니다. 알겠죠? 대변에 있는 것이 대변에서 뭐가 된 거죠? 증가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결과 나온다. 알겠죠? 충당금은 증가되고, 대손상각비는 감소됐다. 7번 답입니다. 알겠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앞에 와서 5번 문제, 요건 알겠죠, 그죠? 5번 한번 보세요. 5번은 뭐냐 하면은, 정기의 대손으로 판정되어 외상 매출금 해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정기의 대손으로 판정되어 외상 매출금 해소되었다. 그럼 우리 해소되, 이거 해소된 건데, 이 차변에 돈이 들어왔는데, 정기부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뭐 해야 되죠? 대손 충당금이죠? 이래야 되잖아, 그죠? 충당금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요 충당금이 뭐 됐죠? 대변이 있는 거니까 대변이 있는 거 뭐가 된 거죠? 증가된 거잖아. 그죠? 증가됐다. 그렇죠? 그죠? 그 대손 충당금이 증가, 이거는, 요 문제는 대손 충당금이 증가됐고, 요거는 비용인데 대변이 있는 거 감소됐다. 끝났는데, 요거는 충당금이 증가됐잖아. 그죠? 증가됐는데, 요걸 물어봤다면은 여기 증가가 맞는데, 그게 말이 보세요. 뒷말이 뭐죠? 기말 잔액에 이랬잖아. 그게 여기에서는 복병이죠, 그죠? 기말 잔액에 미치는 영향, 이래 물은 겁니다. 알겠죠? 요게, 요거 때문에 그러죠. 요 말이 없었으면은 요게 답입니다. 충당금만 증가한다, 요게 답인데, 5번이 답이 될 수 있는데, 알겠죠? 5번이 답인데, 묻는 말은 지금 기말의 잔액에 요걸 물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이 될 수 있는 거고, 요거 때문에 좀 바뀌어버리죠. 그죠? 요걸 좀 어렵습니다. 보세요. 뭐냐 하면,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손을 우리가 100원을 예상했던 장부상의 대손 충당금이 만약에 그죠? 예를 들어서 40원 있다. 그럼 우리 분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차비는 뭐하죠? 대손 상업이 얼마? 60원. 대비는 뭐 되죠? 대손 충당 60원 되죠? 그죠? 되잖아. 그죠? 자, 보세요. 이 뒤에는 이제 그럼 이래되면은 요 결과 지금 대손 상업이나 60원이고 맞잖아. 그죠? 60원이고 충당은 얼마죠? 요 결과 대원 상업이 60원 맞잖아. 충당은 얼마? 60원 맞죠? 60원인데 지금 장부에 얼마 있죠? 100원이잖아. 요 결과 기말 잔액은 기말의 잔액이라는 거는 대손 상각비는 60원이지만은 대손 충당은 100원이죠. 잔액이 40원 있으니까. 그죠? 60원 추가했잖아. 그럼 자 보세요. 요금액이 70원이다. 요금액이 증가된다. 요게 증가되잖아. 그죠? 요게 증가됩니다만 70원으로 증가됐다. 요건 얼마 될까요? 요금액 얼마? 70원 있으면 30원이잖아. 그죠? 요게 30원 됩니다. 그죠? 그럼 30원 된다는 거는 대손상각비 요게 30원 됩니다. 그죠? 30원 바뀌는 거고. 그렇죠? 충당금은 30원이지만 원래 얼마가 있죠? 결국은 얼마? 100원 되잖아. 그죠? 그럼 이게 증가하더라도 요거는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묻는 겁니다. 이거 지금 문제가. 여기서 묻는 게 요거 자체를 묻는 게 아니고 요금액이 증가되면은 요 계정 과목들의 기말 잔액을 묻는 거니까 그럼 요게 증가되면은 요금액은 어떻게 되죠? 감소가 되죠. 대원상각비는 60에서 30 감소됐지만 충당은 뭐다? 불변. 알겠죠? 변동 없다. 이걸 뭐. 그래서 대손상각비는 감소가 되고 대손충당금은 변동이 없다. 정답은 3번 되겠다. 그죠?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간 겁니다. 요것 때문에 기말 잔액에 미치는 요걸 묻잖아요. 요 기말 잔액. 요것 때문에 예. 요걸 묻는 거다. 그죠? 그래서 결과가 이래 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또 지금에서만 또 질문하다가 안 되던 거 질문하세요. 예, 18번 봅시다. 18번. 그 18번 문제, 예,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 얼마냐 묻고 있죠. 그죠? 예, 18번 문제입니다. 그죠? 요런 이제 우리가 대손해계잖아. 그죠? 대손해계의 외상 매출액입니다. 그 요 대손해계죠. 그죠? 그 앞에 잠깐 볼게요. 81쪽 한번 보세요. 81페이지 돌아오세요. 81쪽에 11번 문제. 확인 문제, 그지? 이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잖아. 81쪽에 11번 문제하고. 숫자만 바뀐 거지. 응? 81쪽에 11번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죠? 응. 똑같은 문제잖아. 숫자만 약간 바뀐 거지. 그죠? 응. 알겠죠? 자, 일단은 풀어볼게요. 보세요. 18번 문제. 응. 그니 내가 이제 기본 문제하고 그걸 좀 자꾸 반복하세요. 예, 반복하면 이 문제는 뭐 똑같은 문제니까 아주 그대로 풀면 되잖아. 그죠?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 얼마고 물어봤으니까 일단 아 묻는 말이 외상 매출을 묻는다. 그죠? 매출 채권이 기초, 이게 기초고 여기 기말이고 여기 외상 매출이고 여기 회수다. 그죠? 요거 지금 묻고 있잖아. 요거 얼마고 물어보네. 그죠? 묻는 말이. 일단은 이어보세요. 자, 먼저 주어진 거 볼게요. 기초 매출 채권은 1년도니까 53만 원이고, 기말은 2년도니까 28만 원이고, 그죠? 그리고 보니까 회수한 거 50만 원 나왔네. 나왔잖아. 자. 그 이 자료는 지금 뭐가 있죠? 충당금이 있잖아. 그죠? 충당금이 있다는 거 여기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대손이 있다.
요걸 찾아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대손 부분. 요걸 찾는데, 요거는 대손 충당금의 흐름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 대손 충당금은 기초에 있던 대손 충당금에다가 대손이 발생한 거는 빼고, 다시 추가 설정한 거는 더하고, 그럼 기말에 남아있는 충당금이다. 그죠? 요를 흐름. 그죠? 기초의 충당금에서 대손이 발생하면 빼고, 추가 설정 더하고, 기말을 빼, 예, 남았는 거. 요 자료들이 나와 있잖아. 그죠? 요거. 아하. 요렇게 문제를 만드는 거구나. 그죠? 그래서 충당금 보니까 기초는 4만원. 기말은 3만원이구나. 그리고 거기 보면은 그죠? 대손 상각비가 2만원. 요게 추가분이잖아. 요거, 요거. 그죠? 2만원. 어, 끝났네. 그럼 이거 구할 수 있겠다. 끝. 그죠? 4만원에서 얼마를 빼고 2만원 더하니까 3만원 나왔더라. 6만원에서 빼면 얼마? 3만원이죠. 여기 3만원 나왔다. 여기 3만원 있네. 이거 다 더하면 얼마? 70만원, 81만원이네. 81만원이니까 요거 빼버리면 얼마 나오죠? 28만원 나왔네. 정답. 그죠? 19번. 19번에서는 마찬가지, 그죠? 우리 19번에서는, 예, 순장부가액이다, 그죠? 순장부가액이라 하는 건 뭐냐? 순실현가치. 기말에 우리가 매출채권에서, 기말에 매출채권에서 대손충당금을 뺀 거, 요거 우리는 순실현가치라 이란다, 그죠? 기말에 매출채권에서 대손충당금을 뺀 거, 우리 순실현가치라 하는데, 이 지금 장부에 보면은 19번은 순장부가액, 순장부가액의 순실현가치, 순수한 장부가 이 말입니다. 여기 주어졌다, 그죠? 주어지고 나서 묻는 말은 요걸 빼기 전에, 대손충당을 빼기 전에 요거 얼마고 묻고 있네요, 그죠? 문제는 대손충당금을 빼기 전에 매출채권 얼마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주어져서, 요거만 안다면 요거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요거 얼마인지 알아보고, 주어지고 있겠지. 뭐, 보세요. 자, 그거 보니까, 정기에 충당금이 5만 있었잖아. 그죠? 5만 있었는데, 이게 지금 5만 있었다. 그죠? 대손이 확정된 게 2만 원이잖아. 그죠? 이 말이 19번 문제가 이겁니다. 이거. 알겠죠? 요거. 보세요. 기초의 충당금 얼마 있었죠? 5만원 넘어왔잖아. 대손 얼마 됐죠? 2만원 됐잖아. 빼야 되죠? 또, 그리고 대손 상각비 추가한 게 얼마? 5만원. 그럼 기말이 얼마? 8만원. 기초의 충당금 5만원 있었는데 대손 됐는 게 2만원 빼고 3만원이잖아. 그죠? 다시 5만원 설정했으니까 8만원. 요게 기말의 요거잖아. 8만원. 그 얼마에서 8만원 빼는 요거 나왔다. 답은 얼마? 40만원. 그죠? 답이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또 예, 됐으면 이제 재고자산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재고자산 상품 예, 자, 또 풀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말씀하세요. 5번 한번 볼까요? 5번.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평균법을 적용하고 있다. 실지재고조사법 또는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뭐, 매출은 얼마고 묻고 있죠. 일단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실지재고조사법 하는 거는 총평균법. 계속기록법은 이동평균법이다. 알아야 되잖아. 그죠? 이동평균법만 계속기록을 할 수 있다. 실사법을 할 수 있는 거는 총평균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사법을 하는 거는 총평균법. 계속기록에 의한 평균법을 하는 거는 이동평균법.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뭐만 이제 알았다. 그죠? 그러면 실사법은 총평균법. 계속기록이라는 거는 이동평균법이다. 알고 나면 이제, 뭐 총평균법 한번 해볼까요? 총평균법 해볼게요. 총평균법은 총 매입. 몇 개죠?
총 평해본 문제 해보면 돼. 총 매입 몇 개죠? 총 사왔는 거. 기초 재고 100개에다가 매입 200개에다가 또 200개 더하고 또 50개 더하면, 아니, 예. 모두 몇 개 사왔죠? 550개. 그러면 돈 얼마죠? 550개 사왔는데 그 금액은 얼마죠? 금액. 총 금액 얼마? 5,000원, 13,000원, 15,000원, 3,850원 하니까 36,850원. 나오잖아, 그죠? 총 수량 더하면 550개. 단 금액 더하니까 3,850원. 이거 나눠주면 얼마죠? 5,630하고, 5, 단가 나오잖아. 예. 5,630, 5,630하고, 5,7,2, 35. 이거 나오네, 그죠? 67원 나오네. 맞습니까? 예, 네, 67원. 맞네, 그죠? 끝났잖아, 그러면. 이게 총평균법인데요, 뭐. 총 매입에다가 총 매출 뺀다. 몇 개 팔았죠? 요거 빼고 남아, 기말 재고 남잖아, 그죠? 팔았는 거 몇 개? 200개, 100개. 모두 몇 개? 300개 팔았네. 550개 중에서 상위 팔은 몇 개 남았죠? 250개 남았네. 단가는 똑같다. 67원. 요거 곱하마 매출원가. 팔아내는 매출원가. 요거는 기말 재고 끝. 그죠? 답이다. 계산이 뭐 하마 되니까. 예. 이건 얼마? 2만 100원. 요거 계산하니까 오늘 하니까 16750. 그리고 이거 묻는 게 이거 묻잖아. 매출 거 물으니까 2만 100원이다. 그죠? 그 답은 4번 아니면 5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총평균 알았다. 그죠? 4번 아니면 5번이 답인데 이동평균 한번 해볼게요. 이동평균법. 차례대로. 이동평균은 이제 차례대로 하는 거다. 그죠? 100개. 50원. 5,000원. 에다가 매입 200개, 65원, 13,000원, 요거 더하니까 300개, 18,000원, 나눠주니까 60원. 거기다가 팔았다, 200개 팔아 빼야지, 그죠? 빼고 나면 100개 남았네. 60원짜리가 6,000원. 또 사왔다, 200개. 이번에 75원, 15,000원 사왔네. 단가당 또 평균한다. 300개, 21,000원, 70원. 됐죠, 그죠? 그걸 팔았다. 100개 팔았네. 빼야죠. 200개 남고, 70원짜리 14,000원. 또 사왔다. 50개 플러스. 50개는 77원. 3,850원. 요거 나눠주니까 250개인데 더하니까 17,850원. 그 단가는 얼마 나오죠? 단가는 7 하니까 2, 7, 24, 5, 7, 35, 2, 1, 2, 1, 4. 약 1이 나오네, 그죠? 약 1이 나오네. 지금 묻는 게 뭐냐 하면은, 요게 기말 남았냐. 기말 재고 얘기고, 매출원가 묻잖아, 그죠? 팔았네, 이거잖아. 팔았고, 요거 두 건 팔았네, 그죠? 200원, 60원에 원가 요거잖아. 100원 요거. 요거 더하면 답이다. 200개 60원 하면은 12,000원. 100개 70원 하면 7,000원이죠. 더하면 얼마? 19,000원. 요거는 매출 원가. 매출원가는 19,000원, 기말 재고액은 17,850원. 우리 이동 평균법 하니까 매출원가는 19,000원 나온다, 그죠? 예, 그건 4번, 5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5번 답. 알겠죠? 이 5번 하나 가지고 이제, 총평균법. 이동 평균법. 차례대로 하는 거다, 그죠? 됐죠, 그죠? 예, 됐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세요. 또.
풀다 또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은 문제 풀다가 이제 질문하다가 체크해 놓으세요. 체크해 놨다가 수업 시간에 또 풀어보고. 저 그래야 공부가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건데요. 자, 또 질문 있으면 하시고. 그 숙제 안 하고 와서 지금 당장 보면서 그거 하지 말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공부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뭐 공부를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필요해서 공부하는 건데. 저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공부하자 하는 거. 예. 저는 이제 이렇게 공부 이라 하는 걸 쭉 이제 하는 방법을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알게 되면 여러분들 따라 오시면 되잖아요. 그 방법에 제가 하자 하는 방법도 따라 오시면 돼요. 그 A4 하나도 만들자 하면 만들고 만들어 보고 A4 큐닝 페이퍼 하나 만들어 보고 그 자료도 보고. 그거 한 만드는데 시간 좀 걸릴 겁니다. 이제, 그죠? 하나, 책 하나 쭉 봐야 되니까. 핵심 뭐, 체크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공부지. 예? 한 번 쭉 한번 훑어본다 하는 게. 커닝 페퍼 만드는 그 자체가 중요한, 그 자체가 공부라. 알게, 그죠?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거, 아니, 기억 안 한 걸 갖다 내가 하나 메모해 놨다가 자주 보겠다 하는 건데. 요것만 알면 요 문제 풀 수 있다. 아, 그런 거 있잖아. 그죠? 단원별로. 현금, 예금, 주식 이런 데서 필요한 부분. 너무 어려운 문제는 빼자 그랬습니다. 알겠죠? 물론 제가 이제 책에 있는 건 다 풀어드립니다. 풀어드리는데 책에도 어려운 문제 많습니다. 이 속에. 왜냐하면 이 속에도 감정평가서나 뭐 세무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문제도 들어있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또 문제 좀 어려운 문제도 풀어봐야 됩니다. 어차피. 예. 그 풀면서 이제 또 응용력을 기르는 거죠. 그죠? 문제 질문도 하세요. 없습니까? 다 됐습니까? 그럼 오늘 복습은 일단 보세요.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 한번 풀어보고. 제가 말씀드린 다음 주에는 예, 일단 여러분들이 저 전부분입니다. 다음 주에는 40문제 제가 드릴 겁니다. 시험처럼 알겠죠? 여러분들 풀고 나서 제가 또 풀이해 드릴 거니까 이거 전체 좀 예습 좀 해오셔야 되겠죠, 그죠? 또 총한 복습 한 예습이 아니라 이제 총한 복습도 전부분 한번 해오셔가지고 그 점수 적어도 이제는 이제 지금쯤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전문 되면은 한 40점 정도는 잡아야 되겠나, 그죠? 목표를 적어도 그렇잖아, 그죠? 과락은 내가 매내야 되겠다. 목표를 한번 설정 지금쯤 한번 설정한 40점 정도. 계속 반복해 왔다면은 그죠? 이 정도 목표를 이제 세웠어요. 40점 넘게 되겠다. 물론 더 넘어가는 게 좋잖아, 그죠? 최저 목표를 알겠죠? 40% 알겠죠? 해가지고 좀 40점이다. 40문제 중에서 16문제잖아, 그죠? 이상 알았죠? 1번. 그 1번 문제는 토지를 1,000원 주고 샀다. 대금 50%는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내년 5월 1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토지가 없었다. 유동비율과 순자산 이익률의 변화 묻고 있습니다. 그죠? 일단은 유동비율이 뭔지 알아야 되죠. 그죠? 그렇잖아, 그죠? 뭐, 문제를 풀기, 뭐, 유동비율, 이런 게, 뭐, 기억을 뭐 하고 있다. 이런 걸 메모해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비율 분석해서 유동비율 하면, 뭐분의 뭐죠? 기억 못 하잖아요.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이다. 이런 걸 메모해놨다. 자주 보자, 이겁니다. 알겠죠?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진도는 두 달에 한 번 오니까 잊어버리잖아, 그죠? 사실. 누구나 다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그래, 매일 보면 안 잡으잖아. 그죠? 매일 한 10분 정도 볼 수 있잖아. 그, 볼 수 있는 종이 하나 만들어 놓자, 이거지. 응? 예. 유동 비율 나왔다. 아,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 순자산 이익률이다. 자산 이익률. 앞에 총자산 이익률을 그랬잖아. 그죠? 총자산, 그냥 총은 필요 없습니다. 자산은 총이니까. 그럼 자산분의 이익의 비율이구나. 아, 자산에 대한 이익의 비율을 총자산 이익률을 한다. 요 정도는 알고 있으면은 일단은 답을 시작할 수 있잖아. 그죠? 문제를 한 풀기 시작할 수 있는데, 이 자체를 모르면은 아예 풀 생각을 안 해야지. 그죠? 일단은 보세요. 토지를 1,000원에 샀다.
토지를 1,000원에 샀다. 1,000원 주고 샀네. 사고 나서 50% 현금 줬다. 500원 현금 주고 나머지 돈 안 줬다 그죠? 미지급금 500원씩 이거 부채잖아, 부채. 이거는 자산 부채 이런 게 생겼다. 그 이 변동이 어디 되느냐,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겁니다, 그죠? 자 보세요. 유동 부채는 이거잖아, 그죠? 유동 자산 이거잖아, 맞죠, 그죠? 자 보세요. 이거는 비유동이잖아. 이건 유동자산, 요 유동부채인데 이 부채가 대비해서 증가된 거고 자산이 대비해서 감소된 거잖아. 요거는 감소됐습니다. 이거는 감소됐고 이거는 증가됐네. 이런 거잖아. 그죠? 그럼 분모가 커지고 분자가 작아져 버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응? 이건 어떻게? 이게 커져 버리고 이건 작아져 버리면은 이게 커져, 이게 적어져, 이건 어떻게 될까요? 적어지지. 응? 그렇잖아. 분자가, 뭐, 어떤 경우라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게 적어져 버리고, 이게 커져 버리면은 작아지잖아. 알겠죠? 그죠? 이게 예를 들어서 뭐, 5분의 7이 있어도 마찬가지지. 이게 작아져 버리고, 이게 커져 버리면 결국 이게, 그죠? 1.2가 1.4가 1이 되고 이것도 작아져 버려. 무조건 이게 커져 버리고 이게 적어지면은 무조건 작아지죠. 유동 비율은 작아졌다. 답이다. 그죠? 작아진다. 그게 답입니다. 그죠? 감소한다. 알았죠? 두 번째. 자산 이익률 물었잖아. 자, 보세요. 여기 이익은 없네. 이익은 없지만은 자산 있잖아, 자산. 그죠? 자산. 자산, 여기서 자산, 이거는 유동자산이고, 이거는 모든 자산이잖아, 그죠? 총자산. 다 자산, 모든 자산, 이것도 자산, 이것도 자산이잖아. 이거는 자산은 1,000원이 증가됐고, 500원 감소됐으면, 결과적으로 자산 얼마? 증가된 거죠. 그죠? 1,000원, 이거 감소 500원이 자산 증가됐잖아. 이게 커져버렸다? 분모가 커졌다? 전체 얼마? 마찬가지 뭐죠? 감소. 그죠? 감소. 알았죠? 둘 다 감소다. 5번, 2번 문제. 순 현금 흐름이다. 그죠? 아, 이거 무슨 기준? 무슨 기준? 좀 대답을 좀 하세요. 몰라서 대답 안 합니까? 아는데 대답 안 합니까? 아마 내가 전자가 맞을 것 같다. 몰라서 대답 안 하실 것 같다.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 문제 나왔다. 그럼 여기서는 뭘 알아야 되죠? 가운데 하나 알아야 되잖아. 그죠? 자, 이게 뭐더라? 시작. 이게 좀 나와야 되지, 이런 게. 그래야 문제를 풀지. 이거 뭐 있더라? 자산 증가 플러스 부채 증가 마이너스 수익 플러스 비용 마이너스. 끝. 그죠? 끝이지 뭐. 이 문제 공짜.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영업 활동은 현금 기준이다, 구해라. 단기 손익은 발생주의다. 감가상각비는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자산의 증가니까 플러스. 채무 매입처럼 부채니까 증가니까 마이너스. 기계 7만원짜리를 9만원에 팔았다. 이익이잖아. 1만, 2만원 플러스. 곧,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우리는 계산할 때는 이걸 먼저 하자 그랬습니다. 예. 요걸 먼저 하자 그랬죠. 그죠? 마이너스 9만원과 플러스 6만원. 요거 상기하니까 마이너스 3만원이다. 돌아간다. 항상 돌아간다. 이렇게, 이렇게 돌아간다. 얼마에서 마이너스 3만원, 30만원. 얼마에서 3만원 빼니까 30만원. 얼마? 33만원. 답. 알겠죠? 33만원. 3번. 자본총액의 변동. 주식을 배당했다. 자본총액은 아무 관련 없다. 그죠? 돈이 안 나갔잖아. 그죠? 무상증도 돈이 안 돌았죠? 불변. 주식뿐으로 돈하고 관계없잖아. 다 불변입니다. 불변.
자본총약은 관계없다, 그죠? 불변, 불변입니다. 예. 4번, 틀린 거 찾아봐라. 재무보고의 주된 목적은 투자 및 신용의사결 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죠? 두 번째, 유용한 정보의 보강적 특성. 근본적 특성이 아니고 보강적 특성은 비교, 검증, 적시, 이해. 맞죠? 분기별 재무제표는 연간 재무제표에 비해 신뢰성이 높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기별 재무제표는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거. 3개월마다 하는 거 하고 1년에 한 번 했는 거 하고 이게 진짜잖아. 이게 진짜 맞죠, 그죠? 이거는 중간에 우리가 말하면 한번 중간 금 중간 중간에 한번 체크해 보는 거지 뭐. 이게 진짜잖아. 이게 뭐다? 신뢰성이 높는 거지. 그죠? 이런 거는 중간에 하는 걸 왜 하느냐? 어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한다고. 이걸 뭐라 하죠? 우리는 목적 적합성이라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잖아. 그죠? 이게 높죠, 그죠? 진짜니까. 이게 실효성이 높다. 그럼 말이 맞습니까? 틀렸잖아. 3번 틀렸네. 그럼 이게 어느 게 실효성이 높죠? 이거, 이거. 여러분, 어느 게 실효성이 높다? 생각해 보세요. 돈 돌아, 이게 믿을 수 있는 거죠? 내 중에 돈 돌았으니까. 진짜 돌았잖아, 그죠? 이게 신뢰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죠? 신뢰성이 높다. 다음, 5번. 신뢰성 면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할 책임은 기업 실체 경영자에게 있다. 맞죠? 그죠? 재무상태표나 포괄 손익 계산서나 자본 변동표는 발생기 전에 따라 작성된다. 맞고. 5번 문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봐라. 1번. 단기 손익 금융자산 나왔네. 취득과 관련되는 거래 원가 비용을 말합니다. 그죠? 취득 시 비용은 비용 처리한다 그랬죠. 비용 처리한 틀렸네. 1번. 기타 포괄 손익 금자산은 자산 원가에 포함하지만은 단기 손익은 비용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포함한다고 그냥 틀렸다고 그죠? 이게 1번 틀렸다. 처분에 따른 그 손익은 비용으로 인식하고 단기 손익 금자산은 공정가치로 표시하고 자산의 장부금액이 처분금액보다 작으면은 장부금액이 100원인데 처분금액이 120원이다. 지금 문제가 장부금액이 처분금액보다 작으면은 요게 적으면은 이게 크다는 말이잖아. 이익이 발생한다. 맞죠? 기타 포괄 손익 금자산의 평가 손익에 따른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자본으로 인식한다. 맞죠? 그죠? 자본. 그래서 뭐 한다? 상계한다. 상계, 상계. 상계. 그 이제 제가 아까 A4, A4 했습니다. 그죠?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A4 하면 알겠죠? 그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알겠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그죠? 비율 분석에서 이런 거. 핵심되는 거 우리 있잖아. 그죠? 그런 걸, 아, 요걸 알면 내가 요거 다 풀 수 있겠다 하는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걸 좀 여러분들이 이제 큰일 페파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다른 사람 거 보면 할 필요는 없고, 그거는 뭐, 아무 필요 없죠, 그죠? 그러고 나서 부채, 자본, 수입, 비용 있잖아. 그죠? 여기서 이제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그죠? 변경과 틀린 오류, 그리고 재무제표 나오잖아. 여기서는 현금의 현금자산. 현금자산, 그거는 뭐 내용 알면 할 필요 없고, 은행의 조정표도 내가 이거 풀 수 있는 건 할 필요 없고, 주식에서는 보면 처분 손익과 평가 손익, 여기서 기록할 거, 뭐, 단기 손익 금융자산, 요거는 비용 처리하더라, 기타 포괄은 요거는 자산에 포함한다, 요거는 상계 안 한다, 요거는 상계하더라 하는 거 딱, 그죠? 외상 보면은 대손, 아, 요거 세 건 있잖아. 대손 예상, 대손 확정, 회수하는 경우, 그죠? 상품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우리의 T 계정, 그죠? 핵심. 건물 하면은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기타 아까 우리 했던 거죠? 여기 보면 무형자산, 영업권, 투자부동산에서 공정가치 모형은 감가상각 안 한다. 부채하면은 사채 관련, 사채를 발행하고 상각하는 거. 그 충당부채 있잖아, 그죠? 요거. 자본에서는 자본에 분류해서 특히 뭐죠? 요거 배당이 있죠? 주식 배당 같은 거.
수익에는 인식, 언제 인식하느냐. 하울 판매는 인도한 날, 위탁 판매는, 그죠? 수탁자가 판매한 날, 시용 판매는 매입 의사 표시를 받은 날, 그리고 상품권을 회수한 날, 비용은 직접 대응이 있다. 직접 대응. 매출 원가, 판매 수수료, 보증비 같은 거. 그리고, 예, 기간 배분하는 게 있죠. 감가 상각비, 예, 무형한 상각비, 보험료 같은 거, 그죠? 회계 변경하면 여기는 정책의 변경 하면 설립에서 평균법,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재평 모형 맞죠? 이거 정책의 변경, 나머지는 추정의 변경입니다. 재무제표 하면은 이런 거 분석. 그죠? 현금 흐름표 작성은 이거. 자산의 증가는 플러스,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죠? 예, 메모 딱 해놓고 나서. 필요한 부분에 좀 체크하면 되죠. 원가 쪽도 마찬가지. 원가 하면 이제 T계정 두 개. 그죠? 예. 재고품계정과 제품계정. 그리고 제조관제 배부하는 게 있더라. 배부. 배부 방법, 뭐 시간법 있잖아. 그죠? 그 직접 배부법, 계단식 배부법 있죠. 그죠? 기말정 평가하는 거. 평균법과 설립승인법. 초당 완말 말. 그리고 표준 원가 계산에 가면은 차이 분석하는 거. 가수가 임신했다. 가격 차이, 표준 가격 마이너스 실제 가격 곱하기, 그죠? 실제 수량, 표준 수량 마이너스 실제 수량 하는 거 있잖아요. 차이 분석. 전부 원가 계산하면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 요게 이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에서 여기에서 이제 변동 제조 간접비와 고정 제조 간접비인데 이거 전부 다 하면은 전부고 여기까지 하면은 직접이란다. 손익분기점 하면은 PQ. 플러스 고정이 플러스 AQ. 그죠? 요런 거 좀 메모해놔. 요런 거 A4에다가 앞뒤로 하나 딱 해놔놓고. 알겠죠? 예, 그걸 자주 보자, 이거. 자, 7번 한번 보세요. 7번에 보면은 주당이 구한다, 그죠? 아, 이런 거. 주당이 구하는 거는 이런 문제야, 그죠? 그 탁 파트 정해져 있잖아, 그죠? 그게 문제 유형은 여러 가지 만들어낼 수 있지만은 우리가 기본만 알면은 풀 수 있잖아, 그죠? 7월 1일, 아, 1월 1일에 2만 8천 주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 발행했는데, 4월 1일에 2만 주를 추가로 발행했다. 4월 1일날 추가 발행했다. 그죠? 2만 주를 추가 발행했다. 그리고 9월 1일날 주식을 취득했답니다. 취득. 12,000조 주식을 취득했다. 그것도 사이에 또 뭐 있었네, 그죠? 7월 1일 날. 아, 7월 1일 날. 주식 배당을 했다. 6,000조. 그리고 12월 31일에 우리 회사의 단기 순이익이 1,800만 원이 됐다. 여기에다가 나누기 주식 수로 하면 이게 주당 이익 나오잖아. 한 주당 이익 얼마 답 나오잖아. 그죠? 우리가 이 12월 말에 주식 수만 계산하면 되겠지. 알겠죠, 그죠? 이거 하는 거. 발행했다, 플러스, 배당도 플러스, 취득은 마이너스. 근데 발행은 월할 계산해야 됩니다, 그죠? 월할 계산, 취득도 월할 계산. 요거는 월할 계산 안 한다. 그럼 4월 1일 날 발행했으니까 여기까지는 9개월이다, 그죠? 12분의 9. 취득은 9월 1일부터니까 요거는 4개월이네, 12분의 4. 뭘 알겠어? 여기에 몇 주냐? 4,000주 빼고, 요거는 15,000주 더하고, 요거 6,000주 더하고, 그죠? 그럼 28,000주에다가 더하고, 더하고, 빼고, 알겠죠? 45,000주 나오네? 400원. 정답. 답은 400원이다. 그죠? 답. 알겠죠? 주당이 있고 하는 거. 여기 보면은 핵심 뭐죠? 발행이잖아, 그죠? 우리가 주식, 주당이 있고 계산하는 거는 발행한 주식은 더하고, 취득은 뺀다. 요걸 다른 말로 우리는 유상증자, 유상증자를 하기도 하고, 요거 취득은 자기 주식, 그죠? 요거는 월할 계산한다. 이것만 우리 시험에 나왔으면 여기까지만, 예. 알겠죠? 12분의 9, 12분의 4, 월할 계산한다. 그 외에, 이게, 그죠? 무상증자라든가, 이게 나왔는 거죠? 주식 배당 같은 거.
이것도 결국 이거는 주식 수를 계산하는 거니까 주식 수잖아 지금 거죠. 주식 수를 계산하는 게 이것도 결국은 증가된 거잖아. 주식 수는 증가되죠. 돈은 안 돌아도 그죠.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이거는 월화 계산 안 한다. 알겠죠? 요거는 그대로 플러스 해주면 되는 거지. 플러스 월화 계산 안 한다. 그죠? 이거는 계산 돈이 안 돌아서 주식 수만 대주면 된다. 알겠죠? 요거 알면은 풀 수 있잖아. 그죠? 알겠죠? 요런 거 메모해놔라 이 말이야. 그죠? 알겠죠? 하나 더 8번 주당이 구합니다. 그죠? 주당이 구하는데 그 마찬가지다. 그죠? 당기순이익은 3천만이 거기 보니까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있으면 빼야 되죠. 우선주 잡은 건 1천만이지만은 배당률이 10%니까 100만원 빼야 되겠네. 요거 빼고 나누기 주식수 하면은 주당이익 나온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 지금 마찬가지 주식수랑 계산해 보겠습니다. 1월 1일 기초에 주식 발행한 주식수가 4만 주가 있었고 4만 주 여기 보니까 3월 1일 날 무상증자를 했다. 4월 1일 날 유상증자 이걸 더 쉽게 말하면은 발행 11월 1일 날 자기 주식은 취득 몇 주고 12월 말에 몇 주고 그죠? 계산하면 되죠. 3월 1일 날 무상증자는 만주 4월 1일에 유상 발행은 12,000주 유상증자를 단어 발행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자기 주식을 취득 6,000주 요거는 6,000주다. 6,000주 무상증자는 만주 유상증자는 12,000주 자유취득은 6,000주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그죠? 알 수 있는 것이 그죠? 이거는 플러스 요것도 플러스 요거는 마이너스 그죠? 무상은 플러스 발행도 플러스 취득은만 마이너스인데 요거는 월에서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냥 더하고 요거는 월하게선 한다. 알았죠? 발행은 몇 개월이죠? 9개월 이내 12분의 9 요거는 몇 개월? 두 달 이내 그죠? 12분의 2 뭐라고 계산하면 되지. 그럼 요게 얼마? 천주 요거는 빼고 요거 몇 주냐? 천주 더하고 끝났다. 4만 주에다가 만 주를 더하고 9천주 더하고 요거 빼면 되잖아. 그죠? 5만 주에다가 5만 9천 주에다가 요거 빼니까 5만 8천 주. 요게 5만 8천 주가 되네. 그죠? 그러면은 분모는 지금 5만 8천이고 분자가 2,900만 이잖아. 2,900만 나누기 5만 8천 하니까 500. 1주당 이익은 500원이다. 주당 이익은 500원. 그죠? 답이다. 거의 우리가 7번과 8번 문제 두 개만 이해하면은 주당이 구하는 문제 나왔다. 그럼 뭐, 그죠? 예. 이렇게 한 A4를 한번 체크해 보다 보면은 그죠? 경우의 수가 대충 나와요. 개인별로 좀 다르지만은 한 경우의 수 이래 보면 여기 한 이래 메모해 다 보면은 그죠? 한 뭐, 그걸 많지는 않아요. 경우의 수가. 많으면 한 서른 개에서 뭐 많으면 한 오십 개 정도. 그죠? 이런 하나의 경우의 수가 이런 게 이런 게 그죠? 서른 개에서 한 많아야 뭐 개인마다 다릅니다. 아는 거는 빼버리니까 그죠? 한 많아야 한 오십 개 아니면 서른 개 뭐 간단하게 적어놓으면은 A4 용지 앞뒤로 충분하죠, 그죠? 자세히 적을 필요는 없고 간단한 내가 알 수 있도록만 해놓으면 되니까 옛날 우리가 컨닝 할 때 뭐 그걸 자세히 적지는 않잖아, 그죠? 손바닥에 적고 이럴 때. 옛날에 왜 컨닝 막 급하면 컨닝 했잖아, 그죠? 손바닥 적어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죠? 예, 많이 그래, 메모지 해와 들어가기도 하고 이러다가, 걸리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죠? 컨닝 할 때 생각하세요. 바쁠 때, 응? 내가 시험 내 쳐야 된다. 바빠야 된다. 이거, 그 이제, 이런 거 딱 보고 좀 자주 좀 보시면 되잖아, 그죠? 이건 과로가 면해야 되잖아, 무조건. 그죠? 그러고 나서 해결 내가, 최소한 과로 면해야 됩니다. 그죠? 더 나서는 민법이나 시설을 좀 한다든가, 회계 좀 자신 있으면 회계 점수 좀 많이 떠고, 다른 거 뭐 좀, 그죠? 부담을 좀 줄일 수도 있고, 그건 알아서 개인마다, 예,
다르죠. 능에 다 다르니까. 19번 문제. 차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거래를 누락했답니다. 누락. 자, 차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부채를 현금으로 갚았는데 빚을 갚았답니다. 그죠? 차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이걸 장부에 빠뜨려 버렸다 이 말이잖아. 이 누락한 오류가 미치는 영향 물었네. 그럼 차입금이면 요거는 부채를 우리는 갚았는데 이걸 누락했으니까 뺄 걸 안 뺐으니까 커져 있겠네. 현금도 자산이 나갔잖아, 그죠? 돈이 나갔는데 장부 기장 안 했으니까 뺄 걸 안 뺐으니까 이것도 커져 있겠네, 그죠? 과대 과대잖아. 그렇죠, 그죠? 10번. 다음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된 자본 총계 얼마고, 우리가 자본 총계를 묻습니다. 그죠? 자본 총계라는 건 이 전체. 이 전체 얼마고, 이 말이죠. 그죠?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주식을 발행한 돈 자본금도 있고, 주식 발행에 따른 잉여금. 이거는 이제 영업 활동 결과 잉여금이다. 그죠? 그리고 그 자본에서 조정할 사항이 있다. 그죠? 더하고 뺄 거. 그 여기 보면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가 나오잖아, 그죠? 이런 항목들이 모두 자본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요거는 빼야 되잖아, 그죠? 뺄 거, 요거 빼야죠. 손실은 빼야 되잖아. 요거 빼야 되고, 요거 빼야 됩니다, 그죠? 자 보세요. 거기 나오는 자본금은 당연히 자본에 들어가는 거고, 자기주식 여기 있는 겁니다. 뺄 거, 그죠? 감자 차손도 뺄 거죠. 예수금은 부채니까 제외. 예수금 부채잖아, 제외.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 여기 있으니까 더해야 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또 여기 들어가죠. 그죠? 예, 마이너스. 해외사 환산 이익은 여기 있습니다. 이익이니까 2,000원. 만약에 그 문제가 해외사 환산 손실을 그래서만 빼야 됩니다. 알겠죠? 이익이니까 더한. 요거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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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빼고, 알겠죠? 더하고, 더하고, 더, 요거는 뺀다. 그럼 얼마가 되죠? 15,500원에다가 2,500원 빼고, 6,000원 빼고, 1,200원 빼고, 5,800원 나오겠네. 1번 답. 1번이 답이다. 1번 답. 알았죠? 11번. 건설 계약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다. 계약 금액은 120만 원입니다. 그 아래 보니까 연도별이다. 그죠? 1년도와 2년도와 선도 있는데 그게 지금 문제 보니까 발리 시행 원가만 나와 있고 누적이 안 돼 있네. 아이고 누적을 고쳐야 된다. 누적으로. 1년도에 30만 원이면은 2년도에는 합산해야 되죠. 합산 합산. 더하면 얼마? 107만 5천 원. 또 여기다가 더하니까 얼마? 140만 이렇게 합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 발생될 원가를 보니까 추가 여기에 50만 원, 2년도는 325. 그래서 총 공사 예상 금액이 1년도에는 80만 원이고 2년도는 140만 원이고 여기도 140만 원 발생했다. 그죠? 그리고 이 공사 계약 금액이 얼마냐 보니까 120만 원이었다. 그럼 이걸 우리는 연도별 2년도 묻습니다고 일단 1년도 구해줘야 되죠. 1년도에 공사액이 얼마인지 구해봐야 된다. 자, 1년도 보세요. 1년도 보니까 1년도 우리 공사 계약금에 120만 원이고 1년도에 예상되는 총공사비가 80만 원입니다. 그럼 이익이 얼마? 40만 원이죠. 공사액이 40만 원 중에서 총공사비분의 실제 요거분의 요거, 요거분의 요거다. 그죠? 80만 원분의 30만 원, 8분의 3. 얼마 나오죠? 15만 원 나왔네. 1년도는 15만 원이다. 그죠? 요거 빼면 40만 원이잖아. 분의 요거 분의 요거 알겠죠? 요거 분의 요거도 2년도 보니까 계약 금액은 120만 원인데 공사 140만 원. 손해 봤잖아. 20만 원 손해 봤네. 이거는
배분 안 합니다. 그죠? 그대로 즉시 인식이라고 했으면 그대로 인식, 손실 20만 원이다. 마이너스 답, 답인데, 문제는 뭐냐? 누적됐잖아. 누적을 했잖아. 그죠? 누적으로 한다. 이건 누적 원가 보유를 한다 그랬습니다. 항상 누적을 고쳐줘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요 금액 속에는 요게 합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요게는 요게 플러스 되어 있으니 빼야 되지. 빼고 나니까 마이너스 20만에서 마이너스 한 말로 마이너스 35만 원 나왔네. 정답. 답은 마이너스 35만 원이다. 그렇죠. 4번이 답이다. 만약에 3도까지 한다면은, 3도 만약에 한다, 그죠? 그러면은, 3도는 이거, 이것도 마이너스 20만원 맞네. 이거는 누적됐잖아, 그죠? 다 누적됐으면, 이게 다 누적됐다. 1년도에 15만원 빼고, 2년도에 35만원 빼는데, 이게 마이너스 35만원이잖아, 그죠? 요거 빼고, 요거 빼니까, 그죠? 결과적으로 보세요. 요거는 마이너스 35만원이다. 이거 뭐죠? 플러스 35만 하게 제로 돼버리잖아. 그죠? 제로. 그죠? 예. 우리 이 결과, 이 전체를 봤을 때 우리는 이 3년도에 와서, 여기 와서는 결과는 보면은 120만 원짜리 요래 했으니까 20만 원 손해봤죠. 그죠? 결과 보니까 마이너스 20만 원 나왔잖아. 그죠? 요거 플러스 만세니까 20만 원 손해본 거 맞잖아, 그죠? 요걸 우리가 미리 이렇게 공사 이익을 계산한다. 알겠죠? 다음 12번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의 답은 3번. 마이너스는 갈로로 표시한다, 그죠? 마이너스 35만 원. 정답은 3번. 12번 회계 변경과 오류 수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찾아보. 1번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 맞죠?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 맞다, 그죠? 회계 현금 기준으로 회계 처리한 것을 발생 기준으로 변경한 것은 정책의 변경이 아니다, 맞죠? 변경이 아니다, 그죠? 오류죠, 오류.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을 구분하기가 불가능하다. 구분할 수 없다. 자,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정책의 변경은 소급 적용하고 추정의 변경 전진 적용하는데 구분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그죠? 정책의 변경을 봐버리면 안 되죠. 소급 적용해야 되니까 소급할 수가 없으니까 전진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요 변경의 효과인지 추정의 변경인지 알 수 없다면은 추정의 변경을 봅니다. 알겠죠? 추정의 변경 틀렸다. 3번 감가 상각되는 자산의 내용연수의 변경은 추정의 변경이다. 회계 변경을 하면은 그 변경한 기업은 정당성을 입증해야 되죠. 그죠?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된다. 이상 여기까지. 그럼 이제 오늘 숙제. 물론 이제 그 뒤에 종합 문제 있죠. 그죠? 요거 풀어오셔야 되고, 알죠? 그리고 오늘 숙제는 A4 하나 만들기. 알았죠? 요거 꼭 하나 만들어서 다음 시간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여기까지 풀고 다음 시간에 유형 자산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